안녕하세요, 알핑크 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어쩌다 보니까 레깅스를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도 레깅스를 더 예쁘게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필라테스를 지금 2년 좀 넘게 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저만의 인생 동작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어디서 이런 거한 번도 알려드린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 알려드리게 돼서 좀 긴장도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같이 따라해 주세요. 그럼 첫 번째 동작은, in, out, and up, down이라는 동작이에요. 이 동작은 힙업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우선 폼롤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폼롤러를 골반에 놓아주시고, 엎드려 주시면 돼요. 그리고 팔을 쭉 뻗는데, 이때 팔을 뻗는 이유는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뻗는 거예요. 예쁜 어깨 라인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팔을 뻗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쇄골을 쫙 펴주시고 발끝을 포인해 주시고요. 발끝도 누가 잡아당겨 준다는 느낌으로 쭉 뻗어 주세요. 그리고 인, 아웃, 인, 아웃 이렇게 10회를 하면 됩니다. 시작해 볼게요. 인, 아웃. 호흡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힙에 집중을 해서 7, 8, 9, 10. 이렇게 10회 했으면 그 다음에는 업다운 동작을 할 건데요. 이 자세 그대로 다리만 위아래로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팔 뻗어주시고 다리 쭉 뽑는다는 느낌으로 업다운 하나, 둘, 셋, 넷, 다섯, 힙에 집중, 여덟, 아홉, 열. 아휴, 자, 이제 조금씩 땀이 나기 시작하죠. 사실 이거 하면 골반이 좀 아플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골반이 굉장히 아팠는데, 눈꽉 감고 제가 예뻐질 모습을, 예뻐질 내 몸매를 상상하면서 하시면, 안 아프실 거예요. 자, 숨을 좀 고르시고. 다음 동작은, 사실 레깅스를 입으려면 힙과 허벅지, 다리 라인도 중요하지만 예쁜 허리 라인도 중요하잖아요. 스완 다이브라는 동작인데요. 등 허리 라인에 아주 좋은 동작이에요. 이 동작도 폼롤러가 필요한데, 이렇게 이번엔 팔꿈치 쪽에 위치해 주시고, 발을 포인하고 쭉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발등을 꾹 눌러주시고요. 상체를 들어 올릴 건데, 이때 허리를 쓰면 허리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복부 힘으로 올라온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팔이 겨드랑이를 스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여기 등 근육을 딱 조여주면서 예쁜 등 허리 라인이 만들어져요. 자, 10개 해볼게요. 호흡해 주시면서 이렇게 딱 조여주시고, 등이 떨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으셔도 되고요. 할수 있는 만큼만 올라와 주시면 돼요. 이렇게 등이 조이면서 겨드랑이 스친다는 느낌으로 9, 10. 아이고. 이렇게 두 번째 동작이 끝났습니다. 사실 저도 단걸 굉장히 좋아해요. 군것질 너무나 좋아하는데, 관리하거나 활동할 때는 또 많이 못 먹으니까 정말 당 보충이 필요할 때는 초콜릿이나 과자를 조금씩 먹는데, 또 제가 특별히 하는 식단법이 있다면, 아침에 너무 헤비한 음식 말고 토마토를 갈아서 주스로 한 잔씩 마셔요. 그러면 포만감도 있고,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돼서. 사실 제가 예전에, 한참 관리할 때 고구마와 토마토를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고토녀였어요. 하영이가, 멤버 하영이가 그렇게
맞추면서 네 그랬어요. 자, 이제 다음 동작을 해볼까요? 이번 동작은 일어나서 할 건데요. 힐토우라는 동작이에요. 이렇게 폼롤러를 세워주시고 이때 폼롤러는 그냥 밸런스 잡는 데만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살포시 얹어주시고 발 V자 그리고 까치발을 들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업다운을 할 건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힙과 골반이 빠지지 않게 정렬된 자세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건 나쁜 예라서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까치발하고 앉는데 이렇게 앉으시면 절대 안 돼요. 이 자세 그대로 골반 엉덩이 정렬하고 이렇게 앉아주셔야 돼요. 이때 일어날 때 힙과 허벅지 안쪽을 조여준다는 느낌을 하셔야 돼요. 시작해볼게요. 이것도 10개 주고 호흡해주면서 힙과 엉덩이 조여주시고 넷. 사실 이걸 하면 종아리가 조금 뭉치는 느낌이 들어요. 아마 다리 운동을 하면 많이 느끼실 텐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운동을 하고 마사지를 했거든요. 9 10 이 운동은 레깅스를 입을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위인 여기 허벅지 옆쪽 승마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운동을 하고 나서 종아리가 좀 뭉친다 싶으면 이렇게 앉아서 폼롤러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시원해지실 거예요. 저도 사실 운동하면서 틈틈이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거든요. 그럼 다리가 조금 덜 아프고 이렇게 다리를 조물조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숨을 또 고르고 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사실 운동하면 진짜 힘들 때가 많잖아요. 저도 하는데 어떤 날은 너무 잘 되는데 진짜 힘든 날이 꼭 있어요. 그날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연습생 때 일주일 중에 하루는 진짜 힘든 레슨이 있었어요. 모든 연습생들이 다 두려워하는 공포의 시간이었는데 그때는 춤도 춤이지만 체력 운동을 진짜 힘들게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면서 생각이 든 게 아, 이거 진짜 이것만큼 더 힘든 건 없을 것 같아, 내 앞으로 인생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게 했어요. 그걸 이겨내고 나니까 지금 이 운동쯤은 별거 아니다. 내가 그것도 이겨냈는데 이걸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기가 생겨서 더 열심히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운동하면서 힘들 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생각하시면서 아, 그것도 내가 이겨냈는데 이걸 못하겠어? 하면서 하시면 더 힘이 나실 것 같아요. 제 경험담이었습니다. 자, 좀 숨을 고르셨으면 이제 마지막 동작을 해볼 텐데요. 마지막 동작은 코르셋 런지라는 동작이에요. 이 동작은 힙업에 도움이 되는데 저도 이 동작을 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모두가 다 아시는 런지 동작을 자세를 해주시고 90도 다리 90도를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11자 정렬 맞춰주시고 앞뒤 다리 90도 확인한 뒤에 이렇게 일어나주시는데 이때도 많이 일어나지 말고 90도를 맞춰주세요. 그 뒷다리를 굽혔다 폈다 10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 더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해주시는데 사실 처음에는 균형잡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저도 그래서 누군가 앞에 손을 잡아주면 조금 더 균형잡기가 쉽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또 90도 맞춰주시고 그대로 일어나서 하나, 둘 레깅스를 입었을 때 예쁜데 몸매를 생각하면서 하시면 돼요. 8, 9, 10 여기 허벅지 뒤쪽에 조금 반응이 오시나요?
지금 허벅지 쪽이 타는 느낌이 들면 여러분은 잘하신 겁니다. 휴. 이렇게 마지막 동작까지 모두 보여드렸는데 힘드시죠? 숨이 차네요. 아유. 저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매일매일 이렇게 제 영상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한다는, 운동한다는 느낌으로 열심히 해주시면 앞으로 더 예쁘게 레깅스를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럼 운동 열심히 하시고 예쁘게 레깅스 입으세요. 화이팅!